면역력을 강화한 새로운 패러다임 피부상재균을 보완. 피부상재균 살려 면역력 높인 초간단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식 약사 고상원. 패널 속에서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네요. 가운을 입고 오셨는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사 고상훈입니다. 제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쪽에 전문가 패널에서 앉아서 선천 면역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도 전문가로서 이 몸신이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몸신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오신 내용 어떤 건지 궁금한데 오늘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면역력 어떻게 하면 키울까? 네. 어떤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내 몸의 그 면역 갑옷인 그 피부 상재균을 보호하는 손 건강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69 손 씻기라는 방법이 있고요. 아, 손 씻기 가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면역 방패인 손 소독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뭐 손 소독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들 쓰시잖아요, 일상적으로. 근데 이 손과 피부 상재균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 중에서도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곳, 바로 얼굴과 손입니다. 특히 손은 외부의 오염물질에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유해균과 바이러스의 유입이 쉬운 부위입니다. 때문에 손 피부의 상재균이 외부 유해균과 바이러스들과 싸우다가 진이 빠지지 않도록 유입되는 유해균을 줄여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늘 알려드릴 손 건강법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손에 묻은 세균은 여러분의 이 얼굴에 코와 눈과 입에 있는 점막으로 바로 가서 붙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주 만지시잖아요. 이 실제로 호주의 한 대학에서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의대생들이 평균 1시간에 몇 번이나 얼굴을 만지는지를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에 평균 23번을 만집니다. 23번.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한 8시간이라고 하면 24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 몇 시간 남죠, 이창훈 씨? 16시간이요. 어휴, 계산이 되네요. 아니, 그걸... 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로 무시합니까? 둘이 연습하더라고, 빼기를. 네, 그래서 23번 곱하기 16시간을 하면 368번 정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굴에 손을 대더라 이겁니다. 즉, 이 손에 묻은 이 세균들, 이 세균들을 여러분 얼굴에 직접 갖다 묻혀놓는 일을 368번이나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레이디 제인 같이 여성분들은 더 해요. 화장하면서 더 많이 만지고 또 속눈썹 붙이고 어떻게 하세요? 안 돼요. 코털 뽑고 이렇게 예.